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열팽창 문제를 풀었던 동일한 FE 모델을 가지고 열전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전달, 즉, heat transfer 문제는 이렇게 조건에서 풀 예정입니다. 즉, 주변의 온도는 25도로 컨스턴트 하고, 이 원통, 실린드리컬 라드는 초기 온도는 25도로 책정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 탑 서피스가 100도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고, 요 바텀 면에서는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즉 25도로 돼 있는데 요탑 서피스가 순간 100도가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 반대편에 있는 바텀 서피스에서는 주변 온도가 25도로 컨스턴트 돼 있는 상태에서 컨벡션에 의한 열 손실, 즉 히트 트랜스퍼가 발생했을 때요 바디 내에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성은 기본적으로 열전달, 즉 thermal conductivity는 200 watt per meter 섭씨 온도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성에 관련된 density는 알루미늄 계열인 2700 kg per cubic meter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heat convection coefficient는 임의로 1000 watt per square meter 섭씨 온도로 선정을 했고, Specific heat capacity는 동일한 요 알루미늄 계열로 해서 900줄퍼 킬로그램 섭씨 온도로 선택을 했고, 마지막 우리가 결과는 노덜 템퍼러처에 해당되는 NT11이라는 컴포넌트를 읽어드려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열전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열전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Radiation, 즉 적외선이나 어떤 빛에 의해서 방사되는 radi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conduction, 그 다음에 대류, 어떤 공기, 어떤 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convection이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중 conduction과 convection을 고를 했죠. 그 다음에 바디의 온도, 즉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온도가 막 올라가죠. 그거에 해당되는 그 열용량에 관련된 CP,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먼저 컨덕션은 이렇습니다. heat flux density는 열 전달 계수, 즉 thermal conductivity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spatial, 즉 공간에서의 온도 변화, gradient T에 비례를 하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컨벡션은 공간에서의 온도 변화, 온도 구배에 비례를 하고, 어떤 거에 비례를 하냐면 컨벡션 코에피션트에 비례를 합니다. 당연히 컨벡션 코에피션트는 어떤 표면의 특성 또는 어떤 대류, 즉 공기다 그러면 공기의 밀도, 물이다 그러면 물의 밀도,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도 어떤 라미네 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 터뷸런트 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와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거기에 따른 이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지금 트랜지언트 히트 트랜스퍼를 풀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바디가 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히트 플럭스 양은 density에도 비례를 하겠지만 열용량, 즉 specific heat capacity에 비례를 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시간에 따른 온도 구배에 비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바쿠스 모델링 관점에서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성은 Material Property는 구조 응력 해석에서 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입력해야 되겠죠. Conductivity, 그 다음에 Density, 그 다음에 Specific Heat. 그리고 대류에 관련된 것은 물성이 아니라 Interaction 부분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즉, Interaction 부분을 들어가서 Embedded Coefficient를 선택하고 Filling Coefficient라는 것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 해석이 아니라 Heat Transfer 문제는 우리 Element Type을 Heat Transfer라는 놈을 별도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eat Transfer의 스탠다드의 Linear로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었죠. 그 다음에 Onassis는 우리가 지금 Specific Capacity를 고려한 Transient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Steady State가 아니라 Transient 문제를 풀 거고, 시간은 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3600초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1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가 100도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100도로 픽스가 돼 있고 마지막 스텝 1 인크리먼트 14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여기 부분이 주변 온도가 25도로 컨스턴트인데 컨벡션에서 지금 열을 계속 잃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25도에도 도달을 하느냐? 도달하지 않습니다. 34도 정도로 도달을 하고 거의 이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좀더 디테일을 알기 위해서는 요 센터 라인에서 요탑 서피스랑 바텀 서피스의 온도 구별을 한번 보면 좀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14도, 인크리먼트 14에 해당되는 온도 구별을 보면 거의 직선이죠. 직선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거의 직선에 가까웠고 마지막 파이널 온도는 약 34도, 이니셜은 100도인 구별을 보이는데 이거를 3600초에 도달했을 때 이렇고요. 예를 들어서 485초, 즉 10분의 1, 뭐 8분의 1 정도 된 수준일 때는 어떻게 되냐? 100도가 돼 있고 여기 마지막은 34도가 아니라 25도에 가까운 온도로 되면서 온도 구배가 급격한 상황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 25도이고 여기는 100인 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점점 온도 구배가 이렇게 일어나서 파이널에 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마지막은 처음에 25도였지만 약 34도 정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 구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크리먼트마다 스텝 타임들이 주어져 있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스텝 타임마다 우리가 하나씩 클릭을 해서 온도 구배를 패스에 따른 노달 템퍼러처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중에 우리가 요 마지막 상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의 온도 구배를 긁어다가 열팽창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파이널 상태인 즉 인크리먼트 14이고 스텝 타임이 3600초에인 온도 구배가 나온 이 결과를 우리가 열팽창 구조 문제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로 불러들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터모미케니컬 프로블럼을 푸는데 요 히트트랜스포 문제의 결과를 활용하는 거겠죠. 열 전달 문제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